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작업에 이어서 본 세팅하는 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바이패드 세팅까지 다 했고, 이번엔 이제 추가로 필요한 본 세팅들을 할 거고요. 우선 직관적으로 보이는 여기 치마본부터 세팅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맞춰주고, 지금 본 크기가 모델링이랑 안 맞으니까 가운데 맞춰주고, 이 치마본이 꺾였을 때이 모델링의 실루엣이 괜찮게 나오게끔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요. 여기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수정을 해줄 겁니다. 우선 본을 4개 정도를 쓸 거고요. 비율을 봐서
뭔가 틀어졌는데? 제가 방송하기 전에 모델링을 잠깐 뭔가 건드렸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이거 다시 돌려야 될것 같아서. 예전 파일. 예전 파일에 모델링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모델링 다시 교체를 했으니까 본 세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 세팅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바로바로 네이밍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본들이 이제 좀 많이 쌓이거나 했을 때 구분하기가 쉽고, 데이터 관리할 때좀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뒤쪽도 세팅을 할 건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걸 나중에 치마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때 이걸 잡고 이렇게 같이 돌려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이거 축을 정렬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잡았을 때 이렇게 같은 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되게끔 축을 정렬을 하고 세팅을 해주셔야 나중에 애니메이션 잡을 때 편합니다. 치마는 지금 엉덩이 쪽에 모델링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움직이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축을 이쯤으로 잡아놓고 본 위치를 다시 적당히 잡아주면 됩니다. 라인을 맞춰주고 다시 본 길이를 맞춰주면 되고요. 자꾸 모델링이 선택이 되니까 프리즈를 걸어놓겠습니다. 모델링에 맞춰서 넓이도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델링보다 넓게 잡아주는 거는 애니메이션 할때 선택하기 쉬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스킨 할때 엔벨롭이라고 그 본이 버텍스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크기 같은 것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모델링에 맞춰서 본 크기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치마도 세팅을 해줄 건데 이것도 역시 축을 기존에 먼저 세팅한
치마본하고 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들리는 움직임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네요. 축이 이쪽 방향,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이것도 다시 맞춰주고, 본 위치도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치마가 지금 대각선이라서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내려오면서도 살짝 꼬여갖고. 이제 위치 모양은 어느 정도 맞은 것 같고, 라인에 맞춰서 본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본을 반대쪽으로, 지금 모양이, 모델링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미러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축
중요한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치마 컨트롤을 할때한 번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축 위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늘 만들 때마다 좀 헷갈려서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축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들리죠.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서 X축을 해주면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밍 정리. 뒤쪽이니까 백.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캐릭터 중심으로 왼쪽이죠. 레프트. 이쪽이 오른쪽, 라이트. 그리고 이 스커트들은 이제 펠비스를 따라가야 움직임이 맞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펠비스에 링크가 됐고요. 로테이션 테스트 다시 한번. 네,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본 세팅을 하면은 이거를 항상 레이어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을 해주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 컨트롤 Q라는 단축키를 눌렀을 때 이제 같은 속성의 오브젝트들이 한 번에 이제 같이 선택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레이어를 나눠놓으면은 이 레이어 안에 있는 이 본들만 이제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Q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여기 스커트 본들 이렇게 해놓은 것들만 선택이 되죠. 이제 이걸 해놓으면은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키 관리를 할때 이제 전체 그냥 스커트 부분만 키를 찍어주고 지우고 싶고 선택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컨트롤 Q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본을 넣어줄 곳이 어깨 같은 경우, 어깨 갑주 같은 경우는 일단 트위스트본에 한번 걸어보고요.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면은 추가본 세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애니메이션을 줘야겠죠?
머리카락이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뻗어 있고, 다른 방향으로 애니메이션 하기는 특별히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이쯤에서부터 여기만 본을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3개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이제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네, 일단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네이밍. 그리고 링크. 그리고 이제 또 본을 추가해 줄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더 해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본 세팅을 추가로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여성 캐릭터라서 가슴 애니메이션 부분도 이제 필요하면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갑옷이라서 따로 애니메이션을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가슴 쪽은 본 세팅을 안할 거고요. 네, 일단 모델링상 애니메이션을 줄 만한 부분들은 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몸통 애니메이션을 할때 모델링들이 깨지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실루엣이 좀 괜찮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추가 세팅들을 할 건데요. 보통 트위스트 본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죠. 그 저는 스크립트를 써서 할 거고요. 다리 쪽은 지금 종아리 쪽은 안 해줘도 될것 같고, 허벅지에는 1개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이 포암하고 어포암, 여기가 이제 트위스트 본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보통 트위스트 본 세팅할 때는 이제 회사에서 기준이 다 있어요. 이제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이 어느 정도 사양을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캐릭터들이 쓰는 본 개수나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자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거의 대부분은 한개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트위스트본은 여기 포함해도 한개 정도는 쓰고 어포함해도 한개 이상은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냥 개인 작업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포함은 두개 정도만 하고요. 어포함은 세 개를 쓸게요. 이렇게 해서 바이패드가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선택을 안 해도 아마 이게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셋 트위스트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트위스트본이 생성이 됩니다. 움직여보면 트위스트본 적용이 돼 있죠. 이런 리깅 할때 이런 뭔가 좀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은 스크립트를 쓰면은 작업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하시고 배우는 분들은 물론 스크립트를 써서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이그 세팅을 할때 필요한 뭐 컨트롤러나 그리고 그런 세팅에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응용할 때좀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것들은 좀 해보고, 그게 적응이 되고 익숙해졌을 때 그때 스크립트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히치님 안녕하세요. 아, 트위스트본은 이거 그 스크립트를 써서 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따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한 거는 어차피 다시 보기 나중에 다 올릴 거니까 혹시 놓치셨으면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팅한 본들도 다시 레이어를 나눠주고요. 아, 네. 그 스크립트본은 바이패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트위스트본은 잘안 쓰거든요. 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잘안 쓰는 이유가 여기 이 포함에서 트위스트 보니 이게 팔이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움직일 때이 제일 핸드 쪽에 가까운 트위스트 보니 그 핸드만 따라가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 바이패드 트위스트 본 같은 경우는 이그 분배된 비율이 너무 그러니까 100% 따라가는 움직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거보다는 추가로 그 세팅하는 게더 실제 움직임하고 비슷하거든요. 트위스트 링크가 어떤 거죠? 트위스트 링크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아, 트위스트 링크 이거. 아, 네네. 회사에서도 이거 안 쓰고 스크립트로 세팅하는 이걸로 씁니다. 어차피 그냥 본으로 생성이 되는 거라서 그 만드는 과정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추가로 세팅한 분들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리깅 할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깨 쪽은 반드시 추가 세팅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스크립트로 만들게 되면은, 트위스트본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트위스트본이 거의 어깨본 그 만들어주는 거랑 같은 속성으로 거의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어깨본은 따로 만들진 않을게요. 여기 이걸로 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관절들의 팔꿈치나 무릎에 이제 추가본 세팅을 해주면은 실루엣이 좀덜 깨지기 때문에 그쪽도 세팅을 해줄 건데, 만드는 방법은 그 캐릭터 셋업 테크닉이라는 책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애니메이터들한테, 리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애니마스터 카페에 그 찐우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세팅하는 본들, 그 만드는 거를 스크립트로 버튼 누르면 바로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게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굉장히 편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스크립트인데, 여기서 엘보랑 무릎, 니, 지금 스킨 작업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미러 모드 스킨 값 좌우 복붙이 안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 리셋 엑스폼도 하셨는데 안 되는 경우. 그게 보통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뭔가 한 번에 이거를 딱 봐라라고 하기에는 좀그안 되는 파일을 봐야지 알수 있는데, 뭐 리셋 엑스폼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킨 걸려 있을 때 지금 이게 잠시만요. 여기 이거 미러 슬래시? 네, 미러 슬래시. 여기 값을 이렇게 조절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미러 모드 켜면은 가운데 기준선이 되는 그 주황색 이렇게 뭔가 네모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은 이 반대쪽에 적용이 되는 이제 버텍스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갖고 내가 선택한 본들이 미러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거를 조절하시면서 일단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리셋 엑스폼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이걸로 이제 하는데, 그 리셋 엑스폼을 했는데도 미러가 잘안 되는 경우가 그 모델링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대칭 해주는 부분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지금 스킨하는 거 보여드릴 때 아마 미러를 할 텐데, 그때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웨이트 값줄 때요. 그리고 엉덩이, 이제 이 캐릭터는 이제 여성 캐릭터다 보니까 이 엉덩이 부분의 실루엣이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에도 추가 본을 넣어줘서
좀 이렇게 실루엣이 유지되게 하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스커트 부분이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엉덩이 본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델링들. 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보통, 그러니까 저도 많이 모델링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거든요. 근데 그 보통 이렇게 돌고 있는 모델링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추출해서 이렇게 뽑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메쉬들, 모델링들 표면이 좀 이렇게 뭔가 분리가 돼서 뽑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킨 하다 보면은 버텍스가 막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뭔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모델링을 좀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편한데, 보통 애니메이터들이 이렇게 모델링까지는 잘 모르다 보니까 거의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받은 거라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한번 해볼 텐데, 아마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아마 하면서 생기겠죠? 그럼 그거 바로바로 해결하면서 할 텐데, 뭔가 이렇게 그 회사에서 보통 모델러들이 작업을 해서 넘겨주는 것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 미러 같은 것도 잘 되고, 뭔가 버텍스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작업물로 할 때는 훨씬 편할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받은 걸로 하는 것보다. 저도 인터넷에서 받은 모델링들 세팅 몇번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반복 작업으로, 흔히 말하는 노가다로 그냥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팔꿈치랑 무릎본을 세팅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본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스캔 작업,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제 본 세팅 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페이셜도 모델링이 괜찮아서 페이셜 세팅도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단 몸통 리깅 세팅을 먼저 하고 추가로 페이셜 본을 넣는 걸 나중에 하겠습니다. 뒤로 밀어서 그거 나중에 하고, 일단 웨이트 값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이제 이거 할때 제가 이제 회사 동료분한테 배운 그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 저도 복잡한 스킨 같은 거할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건데, 이 방법 알고 나서 좀 편하게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순서랑 개념만 잘 파악이 되면은, 그리고 적응이 되면은 스킨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네는 트위스트 본에 넣어주고요. 뭐 노하우는
서로 많이 이제 알면은 작업 속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이런 거 알려지는 거를 별로 뭐 어렵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랬으면은 아마 방송도 안 했겠죠. 도움이 되면은 뭐 저는 좋습니다. 우선은 이그 원본의 모델링을 냅두고 요거 하나를 복사를 할 거예요. 모델링을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원본을 일단 숨겨 놓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요거 스킨을 지워주고 모디파이어 지워주고 이렇게 복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복사한 모델링을 분리를 시킬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각각 분리를 시켜갖고 여러 개의 모델링으로 나눠줄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본을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분리된 모델링들을 각각 스킨을 준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통째로 여기에 합쳐줄 거예요. 근데 원래 스킨에서 이게 그 다른 오브젝트와 다른 오브젝트 간에 이 버텍스 값을 카피하는 건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킨, 이제 맥스에는 스킨 랩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모델링에 있는 웨이트 값을 다른 오브젝트에 이렇게 복사해주는 기능인데 이거를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뭔가 겹쳐있는 오브젝트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스킨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좀 여러 가지 세분화 시켜서 분리를 할 거예요. 우선 이런 치마 같은 것들 이렇게 이게 엘리멘트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다른 본들이랑 다른 메쉬들이랑 선택이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하고 그리고 빠뜨린 부분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우선 얘는 상의 쪽에 있으니까 빼고 치마만 선택이 된것 같죠? 그럼 이거를 디태치 분리시켜 줍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분리가 됐죠? 숨겨주고요. 그다음 여기 옆에 있는 요 장식, 여기 지금 따로 오브젝트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선택을 해서 분리를 시켜줄 건데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으로 막 놓친 부분들이 생기죠? 이런 거 누락되지 않게끔 잘 선택을 해주고요. 이거 선택해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인터넷에서 받은 모델링이 이 버텍스가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보통 회사에서 모델러가 제대로 만들어준 것들은 이렇게 덩어리가 분리가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엘리멘트를 선택을 해서 눌러주면은 쉽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할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얘도 같은 종류의 모델링이니까 이쪽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액세서리가 선택이 된 것 같으니 이것도 분리를 해줍니다. 아, 이렇게 지금 숨겨보니까 누락된 게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어태치로 아까 분리했던 거에 합쳐주면은 지금 오브젝트 아까 분리됐던 게 합쳐졌죠? 이거를 다시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누락된 부분이 합쳐져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윗부분에 또 몇 개가 남았네요. 요거는 일단 요 벨트가 좀 방해가 되니까 벨트 먼저 분리를 해서 방해되는 부분을 좀 치워주고요. 계란 껍질. 그렇네요. 된 것 같죠? 이것도 디태치. 아, 벨트는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아, 하나가 남았네요. 그걸 다시 합쳐주고 다시 디태치 됐고요. 아까 여기 아 저거는 벨트는 본은 안 넣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덩어리별로 그 분리를 하는 이유를 아실 텐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지금 이렇게 뭔가 그 메인 몸통가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메인 몸통이 되는데 얘는 이제 직접 스캔을 해줄 거예요. 그 값을 다 주면서 스캔을 해주고 이 오브젝트 이 벨트를 이 몸통 스캔한 거에 스캔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스캔한 값들이 이 벨트에 적절하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 벨트는 스캔을 일일이 따로따로 안 해줘도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힌 상태로 웨이트 값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직접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아, 이해되셨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 사실 이제 그 쉬운 게 아니라서 말로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아까 놓친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다시 합쳐준 다음에 디태치 네, 깔끔하게 됐네요. 네, 맞아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킨랩이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스킨랩을 그 같은 본을 쓰는 이제 모델링의
기존 값을 복사해서 하는 기능으로만 많이 쓰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그 세분화시켜서 그냥 하나의 모델링 안에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부위별로. 그러니까 꼭 다른 모델링하고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의 모델링 안에서도 겹쳐있는 모델링들을 다 분리를 시켜갖고 스킨랩을 씌워서 뭔가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스킨 작업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갖고 가르쳐 주신 분한테 매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식들,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장식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은근히 스킨할 때좀 번거롭거든요. 또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요. 얘는 분리를 해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하나씩 하이드 시켜 놨다가 작업할 때는 한 개씩만 열어서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냥 이 눌러보면서 그냥 하니까. 이름을 지정해 주셔도 괜찮긴 하겠죠. 근데 저는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귀찮아서 그냥 분리만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할걸 그랬나? 이거는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분리를 안 시키고요. 여기 다리 쪽은 이거는 거의 그냥 허벅지에 웨이트 값을 주면 될 거기 때문에 분리를 안 하고요. 이것도 뭐 특별히 스킨할 때 어렵진 않으니까 이것도 냅두고, 이거 무릎도 그냥 여기 무릎 본 추가한 거에 스킨을 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냅두고요. 보통 겹쳐 있는 거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분리를. 이렇게 그 겹쳐 있어도 웨이트 값을 주기 쉬운 거는 그냥 하면 되고요. 아, 이름 정하는 거 귀찮죠? 근데 이 오브젝트 나누는 건저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추가 본 세팅한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네이밍 그 정리를 해서 이렇게 레이어 구분을 해놓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마 그때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컨트롤 Q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같은 속성의 오브젝트를 같이 이렇게 비포트 상에서 선택해 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지금 스커트 본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레이어 안에 있는 본들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Q 누르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이런 팔 부분도 이게 지금 여기 안쪽에 실제로 팔이 있는데 이 갑주가 추가로 있는 거면은 이것도 분리를 해서 그 나중에 스킨랩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킨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냥 남겨놓고요. 이것도 그냥 지금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그냥 냅뒀다가 같이 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비어 있어서 그냥 냅둬야 될것 같고요. 이 어깨 갑주가 요거는 따로 리깅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선택을 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런데 선택된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네요. 이쪽이 문제네. 아, 일단 이거는 먼저 분리를 해놓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맨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스킨 값주기 쉬운 건 맞아요. 예,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목 부분도 분리를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거의 캐릭터로 리깅 스캐닝까지 하시고 애니메이션도 네, 요거 끝나면은 이걸로 애니메이션도 잡을 겁니다. 다 이어서 이제 방송할 때 계속 할 거예요. 이거는 머리카락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지금 머리카락 선택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겹치는 거 보기가 불편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카락, 머리랑, 이거는 그 게임 시스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PC 캐릭터를 작업을 할 때, 아바타가 있어서 뭐 헤어나 이런 게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따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교체되거나 이런 거 없이 통으로 해도 상관없는 건, 붙여서 주기도 하는데, 또 일단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런 느낌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 원래 헤드 형태를 냅두고 그 위에 머리카락 모델링을 씌워서 이렇게 만드는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조금 리소스 아끼시는 분들은 이게 머리카락이 혹시나 뭔가 보이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이 기본 머리 형태를 남겨두고, 이런 뒤통수 부분이나 이런 건 아예 안 보일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지워서 모델링 없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델러 분들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어요. 얘도 지금 보니까 여기 어깨 부분이 이렇게 맨살이 있어서 이거를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덩어리가 9개가 나왔고, 이제 얘가 1번, 001번이니까 10개 정도 분리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메인 바디거든요. 얘는 스캐닝 작업을 제대로 해줄 건데, 이렇게 이제 겹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숨겨주니까 스캔 작업하는 게 확실히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스캔 작업을 이렇게 쭉 해주고, 그러니까 웨이트 줌 작업을 쭉 해주고, 이제 이렇게 겹쳐 있는 걸 하나씩 불러와서 그 스캔 랩으로 이 메인 바디의 스캔 값들을 복사해 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런 게다 겹쳐 있음 이렇게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겹쳐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버텍스 하나 하나씩 잡아서 이게 어디 건지 막 확인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나 그런 장신구들이 많고 겹치는 모델링이 많을수록 이게 어디 버텍스인지 이제 못 찾아갖고 그런 거막 헷갈려서 이제 잘못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웨이트 값 제대로 못 줘서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막 안에 있는 거 뚫고 나오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의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숨겨서 작업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스킨 하이드 매니저라는 스크립트가 이제 그 스킨 작업할 때그 버텍스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해당하는 버텍스의 그 여기 모델링에서 엘리멘트로 잡아주는 그 덩어리, 그거를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스크립트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로 와서 눌러갖고 이거를 하이드 시키고, 어딨어 하이드 아 여기 이거 하이드 시키고 다시 스킨 작업 스킨으로 가서 또 버텍스 잡아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번거로운데 그런 거를 좀 편하게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라서 요것도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그 캐릭터 셋업 테크닉 책 저자하신 핑송님이라고 그분 카페가 있어요. 그텐 카페라고 TAN 그 카페에 가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못 찾으시겠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찾아서 걸어드리겠습니다. 신입분들 보통 캐릭터 리깅 할때 얼마나 걸리느냐? 일단 경력자들한테는 이 정도 캐릭터는 하루 주거든요. 스킨 작업. 그러니까 이제 본 세팅부터 해서 스킨 그 웨이트 값 주는 것까지 하루 정도 주는데 아마 신입분들은 이거보단 더 주겠죠. 아무래도 그 속도 작업 속도나 뭔가 이런저런 노하우들이 경력자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3일 이상은 안줄것 같긴 해요. 이것도 뭐 팀마다 다르겠지만 한 3일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줄것 같고 그 이상은 아무래도 업무 스케줄상 못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아마 넉넉하게 줄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스킨 작업을 이제 요거 스킨 모디파이어 넣어주고 본을 이제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하이드 돼 있으면은 여기 리스트에 안 뜨니까 하이드 된거다 풀어주고 이 몸통에 사용할 본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치마랑 헤어 같은 경우는 그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헤어랑 치마는 다시 하이드 시켜주고요. 트위스트 본들이랑 이런 세팅한 본들은 남겨놓고
추가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바이패드 그 컴인데, 컴 같은 경우는 펠비스랑 같은 축을 쓰는 본이 있기 때문에 이 컴은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스킨 할 때는. 그래서 저건 빼고요. 손가락, 발, 엘보, 트위스트 분들 다 선택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킨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이상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트 작업을 할때 이게 바로바로 포즈를 잡았을 때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거를 좀 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애니메이션을 그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막 팔다리 하나씩 움직여보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먼저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공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포즈가 좀 잡혀 있는 거라서 그이 포즈에 그냥 넣어버리면은 기본 포즈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포즈를 먼저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정말 개인적인 그 취향이기 때문에 뭐 필수로 막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자기 마음 자기의 그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스킨 테스트 파일은 그냥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패드를 저장 요거 바이패드 저장하는 기능으로 이제 저장해 놓고 쓰는데 이제 카피 이제 포즈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파일을 어디에 뒀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아, 이게 아니죠. 바이패드 블록이 해서 뭔가 폴더가 막 공개가 돼버렸네.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제 포즈가 바뀌었죠. 요거를 레이어를 켜서 아까 복사한 파일을 복사한 포즈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모션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스킨 하면서 그 이런 포즈가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이제 본인이 확인하기 편한 그런 동작들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스킨 하실 때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킨 작업을 들어갈 건데, 요거는 오늘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방송 때 웨이트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만들어주시면 정말 편할 거예요. 피드백 받고 싶으시면은 제가 네, 그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내주시면 될까요? 제가 메일 주소를
제 메일 주소를 지금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피드백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공개적으로 해드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제 메일이 이거거든요. 네, 여기 네, 통째로 올라가요, 이거. 다시 보기가 통째로 올라가서. 여기로, 메일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가서 보고 피드백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메일 주실 때 어떤 부분 위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써주시면은 제가 그거 참고해서 피드백 드릴게요. 메일 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웨이트 작업하고, 웨이트 작업 끝나면 페이셜 본 세팅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스킨이 마무리되면은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도,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12시가 넘었네요. 안녕히 주무시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